마늘 장아찌 넣어도 괜찮다. 그지? 고기에. 갈비 같은 맛이 나면서 마늘 장아찌 향도 마늘 장아찌 향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뜯는 맛도 있잖아. 진짜 갈비 뜯는 것 같지 않아? 분명히 갈비는 아니거든. 양파 안 맵네. 달아. 단맛이 나네. 물이 안 담갔는데도. 괜찮다. 양파는 저기 많아. 더 먹을 수 있을 수도 있어. 고기가 조금 모자라네. 아, 이거를 고기를 한 입 크기로 해가지고. 졸여가지고 그냥 띄워도 되겠다. 딱 고칠처럼. 그러면 먹기가 더 편하지. 쏙쏙 빼먹으면 되지.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파드메뉴로 해도 잘 먹는 맛이야. 아이디어가 아주 그냥 무궁무진하다. 아니 제일 두 장에 밥 다 먹었어. 이게 맛이 좀 여러가지가 막 섞였어. 스테이크 같기도 하고 돼지고기 스테이크 같기도 하고 데리야끼 꼬치구이 맛도 나면서 어쨌든 맛있네. 이 제목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렇게 한데 생각한 거 안에 있었는데 이거는 쓰면 내가 따라서 내 보니까 줄여서 대마거든. 대마. 오빠는 돼지고기 맛장구이 이럴라 했어. 마늘 장아찌 구이. 맞짱 구이. 맞짱. 뭔가 맞. 마늘 장아찌니까 맞짱. 그러면 그냥 맞짱 구이만 하는 게 조금 더 찰리지 않을까? 아 마늘 장아찌 구이. 맞짱 구이. 그래도 이게 무슨 고기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굳이? 굳이? 본 맞짱 구이. 굳이? 응, 굳이. 네.